속보입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 있는 화산 두 개가 동시 분화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6,600km 떨어진 캄차카반도는 세계에서 화산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으로 화산 약 160개 중 약 30개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캄차카반도 일대는 지각과 화산 활동이 왕성해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평소 크고 작은 지진이 지속해서 일어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 스메루 화산이 1년 만에 또다시 분화를 시작 주민 약 2,000명이 대피했으며 그로부터 수시간 뒤에는 남태평양 통가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하며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22일에는 솔로몬 제도 호니아라 남서쪽 58km 해역에서 규모 7.3 강진이 일어나는 등 불의 고리가 다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2022년 불의 고리에서 화산 분화와 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불의 고리란 아르헨티나 최남단 티에라 델 푸에고에서 시작해 칠레 서쪽 안데스 산맥과 미국 서해안 알류샨 열도, 베링해를 거쳐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뉴질랜드로 이어지는 고리 모양의 지진대를 말합니다. 전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몰려있고 7개의 지각판이 만나 지각변동이 활발하며 전 세계 지진의 약 80~90%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의 고리에서 지진이 빈발하는 이유는 반이 서로 충돌하는 충돌대가 바로 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동자바주의 스메루 화산이 1년 만에 또다시 분화를 시작 주민 약 2,000명이 대피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시간 뒤에는 남태평양 통가에서 6.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며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불의 고리가 다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불의 고리의 강진과 화산 폭발들이 발생하는 것은 일본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불의 고리 지역은 한묶음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의 고리에서의 최근의 잦은 지진과 화산 폭발들은 일본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일본에서 화산 분화를 발생한 전후로 잇따라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 초대형 지진 발생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강진들이 발생 중인 불의 고리 지역인 남미 칠레에 이어 중미 멕시코에서도 심해에 사는 초대형 산갈치가 잡혔습니다. 심해어의 이딴 출현의 지진 전조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7월 알래스카에선 산갈치가 발견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강도 7.8 지진이 발생했고 같은 해 멕시코에서도 산갈치가 나타난 후 열흘 만에 강도 7.5 지진이 발생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멕시코 시날로아주 해안에서 약 4m 길이 산갈치가 낚였으며 보기 드문 심해어의 등장에 어부들도 신기해하는 눈치였다고 합니다.